IFBB 프로리그 선수가 아님에도 전 세계 바디빌딩 팬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라 하면 단연 슬로바키아 출신의 미카엘 크리조입니다. 2020년 말에도 IFBB 엘리트 프로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쇼인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합니다. 여기서 IFBB 엘리트 프로라는 단체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미카엘 크리조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카엘은 2021년 시즌에도 IFBB 엘리트 프로에서 개최하는 시베리안 파워 프로쇼를 준비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기나긴 시즌에도 마이칼 크리조는 수분기 하나 없는 완벽한 컨디셔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FBB 엘리트 프로의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를 2회 연속 우승한 챔피언답게 미카엘 크리조는 시베리안 프로 역시 완벽한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계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미카엘 크리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20대인 이 젊은 바디빌더가 올림피아가 있는 IFBB 프로리그에 올 것을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볼륨감과 사이즈, 컨디셔닝, 쉐입, 이 모든 것들이 IFBB 프로리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가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2017년 프라하 프로쇼에서 이미 IFBB 프로리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프로쇼에선 IFBB 프로와 IFBB 엘리트 프로 중 본인이 가고 싶은 단체를 선택하게끔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올림피아가 있는 IFBB 프로리그는 미국 대륙 내에 중요한 시합이 즐비해 있습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 출신인 미카엘 크리조가 속해 있는 IFBB 엘리트 프로의 주요 시합들은 모두 유럽에서 개최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만 23세 괴물 바디빌더 바이탈리와 비슷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탈리는 IFBB 프로리그 시합들이 있는 미국에서 편안하게 시합을 뛸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줄 스폰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IFBB 프로리그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IFBB 프로리그 외에서 각자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선수들이 바디빌딩 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헝가리 출신의 피터 모나르 역시 IFBB 프로리그 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가 많은 보디빌딩 팬들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루마니아 프로 아마추어에서 보디빌딩으로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피터 모나르는 이어지는 루마니아 프로에서 프로 자격으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프로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피터 모나르 이후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IFBB 프로리그 외 선수인 미카엘 크리조는 꾸준히 IFBB 엘리트 프로 시합을 뛰고 있으면서 IFBB 프로리그로 갈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그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올림피아 무대에서 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수행해내는 선수이자 IFBB 프로 제임스 크리스티앙을 포함한 다양한 선수를 코칭하고 있는 트레인드 바이 JP 운영자인 보디빌더 조던 피터스가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얼마 전 고인이 된 보디빌더 앤디 허먼의 죽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170cm가 안 되는 키에 비시즌 체중이 138kg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근육 매스를 자랑하던 조던 피터스이지만 시합을 뛰지 않는 현재를 생각해보았을 때 약물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주요 보디빌딩 소식을 정리한 드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